여와 야가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점점 지방의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30년 차 전의 지방 단지를 빠르게 재건축을 할수 있을까요?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부님장입니다. 지금 영상을 저희 찍고 있는 곳은 바로 지방입니다. 강원도고요. 그 중에서도 춘천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평소 수도권에서보다는 지방에 왔을 때좀더 시의적절한 부동산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바로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여와 야가 일기 신도시뿐 아니라 지방 거점 신도시도 재건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용적률을 일기 신도시 특별법의 내용과 같이 500%까지 허용한다는 내용도 있는데요. 이 지방 거점 신도시라면 기사에서는 광주 상무지구,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을 언급했습니다. 또한 이곳 외에도 지방에서 30년 차 전후로 된 아파트 단지들의 재정비 역시 얘기가 솔솔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30년 차 전후의 지방 단지를 빠르게 재건축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유사한 정도로 오래된 빌라촌을 빠르게 재개발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수도권에는 대출 규제와 세금 중과 때문에 투자자들, 심지어는 1주택자나 무주택자들도 들어가기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서 지방으로 눈을 많이 돌리고 있죠. 무슨 얘기가 하고 싶은 거냐면, 저희 오부님장은 최근에 이런 지방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볼 때 다섯 가지 경계점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단순한 호재성 뉴스에 불과했습니다. 단지 위 기사 하나만 놓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지방선거일을 기점으로 그 전에 나왔던 대부분의 호재성 기사들은 사실 현실 가능성이 크게 떨어집니다. 특히나 지방 거점 신도시라고 언급했던 곳을 보면 전부 광역시인데요. 그만큼 수요가 꽤 있기 때문에 그 수요가 있는 곳에 표를 가져오기 위함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우리 모두가 기사만 보고 휘둘리면 안 된다고 머리로는 알고 있죠. 하지만 본인이 해당 지방에 아파트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해당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염두에 두고 있었던 분들, 그것도 아니면 어딘가에 현금을 묻어두려 했던 분들 모두 흔들리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사람은 감정적 동물이기도 하니까요. 저희가 이 영상을 촬영하는 일자가 지방선거의 바로 직전인데요. 앞으로 몇 달 정도는 두고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과연 지방에서 재건축이 특별법의 수혜를 받아 빠르게 진행되는 곳이 있을까요? 이 부분을 최소 반년 아니면 1년에서 2년 정도 두고 지켜본다면 여야의 주장이 단순히 표를 위한 호재성 선심 발언이었을지 아니면 진심으로 지방의 활성화를 위한 것이었을지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우리든 사업이라고 부르는데요. 택지지구를 조성해서 집을 짓거나 기존의 집을 공공임대로 놓는 것과는 달리 재개발 재건축 사업은 사업성, 즉 재개발 재정비 사업으로 인해 벌어들이는 수익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정비 사업을 진행하기 전에 야, 여기가 신축으로 바뀌면 돈이 될까? 얼마가 들어갈까? 이런 통밥이 상당히 필수적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래된 아파트를 신축으로 바꿨을 때 얼마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지방 아파트를 보면 그 주변의 신축이 그다지 비싸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축을 진행했을 때 내는 분담금과 들어가는 시간 그리고 노력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이거는 곧 사업성의 악화로 맞물리는 거죠. 아, 500%로 용적률을 상향시켜 줄 거니까 사업성은 좋아진다고요? 이 부분은 저희가 세 번째 경계점으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세 번째, 수요 부족 문제입니다. 지방은 재건축을 하는 것보다 신규 택지를 지정하는 것이 공급의 측면에서 훨씬 빠르고 쉽습니다. 또한 지방의 사람들도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기다리기보다는 새롭게 형성되는 신규 택지의 인프라를 오히려 선호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지방에 새롭게 신규 택지나 신도시를 조성하면 생각보다는 인프라가 쉽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근데 수도권은 좀 다르죠. 수도권은 지방보다 애초에 수요가 더 많을 뿐더러 기존의 인프라가 모여있는 지역보다 더 외곽에 신규 택지나 신도시를 조성한다고 해서 그쪽으로 사람들이 다 몰려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외면받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도권은 재개발 재건축이 가능하고 또 종종 진행이 잘 되는 거죠. 저희가 지난 영상에서도 한번 다뤘었는데 일기 신도시 특별법으로 일기 신도시를 재정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분당,
일산, 평촌, 중동, 삼본 등 혹은 이와 유사한 수도권의 오래된 단지들에 수요가 많기 때문이죠. 그러면 지방에도 30년이 된 아파트들이 단지 연차가 비슷하다는 이유로 수도권처럼 수요를 가지고 있을까요? 당연히 수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방의 용적률을 500%까지 사용시켜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좋아진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물론 용적률을 500%로 올리는 것도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더 문제는 500%로 올린다고 해도 과연 그 공급에 대한 수요를 받아줄 수 있을 만큼 지방의 수요가 많냐는 거죠. 이게 정말 문제로 남아있는 겁니다. 네 번째, 형평성 문제입니다. 1기 신도시를 특별법으로 특별하게 다루는 것도 형평성 문제가 있죠. 서울에서도 훨씬 더 오래된 단지들이 있는데 그들도 특별법으로 빠르게 재건축해주지 않는 거죠. 근데 1기 신도시를 더 먼저 재정비해준다는 형평성 문제가 바로 있다는 겁니다. 지방에서도 그런 문제가 불거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재건축하자고 했던 단지들은 광주 상무, 인천 연수, 대전 둔산, 부산 해운대, 대구 수성 등인데요. 근데 위 지역에만 오래된 단지들이 있나요? 물론 위 지역들이 지방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지역인 건 맞죠. 맞는데 물론 여기서 당연히 인천을 지방이라고 보긴 어렵습니다만 어쨌든 이것과 유사한 형평성 문제가 일어날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에서 광역시만 재건축을 도와주겠다면, 광역시는 아니지만 인구가 상당히 많고 일자리도 많으면서 사람들의 생활 수준도 점점 올라가고 있는 청주는요? 청주 사람들은 재건축 재개발로 신축이 들어서는 걸 싫어하시나요? 그럼 구미는요? 구미는 청주만큼 인구가 되진 않지만 적지 않은 사람이 사는 중규모 수준의 도시입니다. 구미 사람들은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빠르게 재건축 재개발을 하고 싶지 않을까요? 아니면 뭐 익산은요? 더 나아가서 뭐 속초는요? 이렇게 점점 작은 도시들마저 불만이 생길 겁니다. 물론 더 작은 도시로 내려갈수록 불만의 크기나 빈도가 적겠죠. 그만큼 인구가 적어서 수요가 적을 테니까요. 하지만 특별법과 같은 핀셋 정책은 그 핀셋의 대상이 되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이 소외감과 박탈감을 느끼는 결과를 불러일으킵니다. 이 언급되지 않은 나머지 지방의 작은 지역들이 한 목소리로 볼멘 소리를 한다면 정부는 재정비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은 명분을 얻는 거죠. 결과적으로 광역시의 재정비 대상 지역조차 흐지부지 될 겁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입니다. 지방의 사이클상 조정장이 머지않았습니다. 일단 먼저 말씀드릴 건 당장 올해나 내년에 지방의 아파트들이 폭락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방시장은 물론 시차가 서로 존재하긴 하지만 상승을 일찍 시작한 곳은 3년, 4년 전에 시작했습니다. 가장 늦게 상승이 일어난 곳도 1년에서 2년 정도 된 상황이죠. 지방은 분양가 상한제가 대부분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대지가 많아서 공급이 쉽죠. 그래서 사이클이 수도권보다 상대적으로 짧습니다. 그래서 상승의 사이클이 짧게는 4년, 길게는 6년에서 7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향후 2, 3년 안에 지방시장의 조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지방의 분위기가 너무나 좋았기 때문에 건설사들이 너도 나도 분양에 나설 것이고, 실제로 지방의 일부 지역들은 향후 많은 공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구 같은 곳은 이미 공급 폭탄이죠. 여기서 일어날 수 있는 재정비 사업의 문제는 시장의 조정이나 하락 사이클이 찾아왔을 때 재개발 재건축이 멈출 수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멈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아예 재정비 사업이 좌초될 수 있습니다. 조합이 흐지부지 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재정비 사업은 신축이 들어서기 전까지 그 가격이 프리미엄으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 프리미엄은 실물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시장 분위기가 안 좋으면 가장 먼저 꺾이고 사라집니다. 그래서 전국 부동산의 가격 지표가 바로 은마나 압구정 현대 같은 재건축 대장주들의 시세를 따라가는 거죠. 물론 이 사이클이 더 갈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과거를 복기해 봤을 때 향후 2년에서 3년 뒤에는 지방 부동산 시장의 조정을 찾아올 것이고, 그때 단순히 정부가 지방도 재건축 재개발 해준다고 그랬어 라는 낙관으로 올랐던 곳은 분명히 대부분 사업이 좌초될 겁니다. 왜냐면 그 아파트들은 재건축 사업성이 좋아서 매수했던 것도 아니고 그 지방에서는 대체할 수 없는 인프라를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조정장이 찾아온다고 해서 100% 재정비 사업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 중에서도 일부 사업들은 뚝심 있게 진행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우리는 그런 소수의 사례로 낙관화해서 확률 배팅을 하기에는 투자 자금하고 시간이 너무나 빈약하니까요. 여기까지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저희는
개인적으로 지방에서도 재개발 증축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랍니다. 모두가 신축에 살고 싶어하기 때문에 손쉽게 재정비 사업이 가능해야 집값이 뭐 엄청 폭등하지도 않을 거고, 그래야 투자자들도 실거주자분들도 예측 가능한 시장이 펼쳐지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희의 이런 바람과는 달리 지방은 현실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이 상당히 힘든 상황입니다. 물론 시간이 갈수록 점점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나라 인구 구조상 점점 지방의 절대 인구는 줄어드는데 그나마 경제 인구는 수도권으로 점점 더 몰려드는 상황이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현실적으로 판단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지방의 재개발 재건축을 노리시는 분들이라면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이 다섯 가지를 한번 꼭 체크해 보시기를 바라겠고요.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